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 트렌드 마이크로 김석주 부장입니다. 오후 첫 번째 트랙 1 세션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새로운 워크로드 보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기조연설을 다들 들으셨겠지만 기조연설에서 저 이제 보안과 관련해서 큰세 가지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린 게 있었어요. 첫 번째로 워크로드 보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 카테고리가 네트워크 시큐리티, 네트워크 보안, 그리고 세 번째로 서버리스 보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세션에서는 워크로드 보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제 구현된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환경의 지속적인 변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들 보셨던 이제 그림일 텐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전에 데이터센터 환경에서 지금 클라우드까지, 그리고 클라우드에서도 지금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할거 없이 컨테이너 환경, 즉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환경에서 구동이 되느냐에 대해서 변화가 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이 동작을 하거나 또는 서비스 환경에서도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구동이 되는, 이렇게 동작을 해서 서비스가 되는 이런 환경들이 계속해서 많이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의 변화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 지금까지 기업에서 캐시카우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위해서 새롭게 또 개발하고 새롭게 출시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계속 나오고 있을 겁니다. 이들 애플리케이션들은 앞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다양한 서버 환경, 다양한 서버 환경에서 계속 어떤 서비스가 될 거고요. 이런 하이브리드 서버 환경은 마찬가지로 이런 하이브리드 데이터 센터 환경, 즉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환경에서 또 기반해서 서비스가 진행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ESG 백서에서 발표한 내용을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안전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이 DevOps 프로세스의 민첩성을 위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런 환경의 어떤 조사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그 베어메탈 서버에서 이런 서비스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약 35%, 그리고 가상화 환경, 가상 서버에서 46%, 그리고 컨테이너 환경에서 약한19%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년간 변화될 그런 예상되는 환경을 또 조사를 했는데, 베어메탈 서버 같은 경우는 26% 정도로 많이 축소가 되고, 그리고 가상 서버 환경이 약한41% 정도, 그리고 컨테이너 환경이 약 33%까지 증가하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되는 환경에서 그런 필요한 보안 어떤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 6가지 정도 짚어봤는데요. ESG에서 말하는 한 6가지 보안 영역은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 취약점에 대한 스캐닝과 조치 방안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터럴 무브먼트라고 해서, 즉 이스트 웨스트 무브먼트에 대해서 발생하는 공격의 탐지와 그리고 방어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취약점에 대한 탐지, 네, 그리고 인터 컨테이너 통신, 그러니까 컨테이너 간의 통신에 대해서 액세스 제어가 필요하다. 또한 컨테이너에 대한 모니터링과 비정상적인 동작에 대해서 디텍션 할수 있어야 된다. 이런 요소들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안 요구사항들은 또한 DevOps 환경에서도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먼저 DevOps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이런 구조의 사이클을 가지고 워크로드가 동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부 과정에서 플랜에서부터
디플로이까지, 예, 그리고 디플로이 된 이후에 이 옵스 환경에서 운영이 되고 나서 운영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가지고 다시 빌드가 이루어지는 이런 사이클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이런 데브옵스 환경에 사용되지는 또 다양한 툴들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관리나 배포에 관련된 툴들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GitHub라든지 Jenkins, Kubernetes 같은 툴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IT 서비스 관리에 사용되는 Slack이라든지 Jira 소프트웨어 같은 또 툴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반이 되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또 다양하게 존재하게 되죠.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이런 DevOps에 사용되어지는 다양한 모니터링 툴 또한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어떤 클라우드, 다양한 형태의 클라우드 환경과 그리고 거기서 사용되어지는 또 DevOps에 필요한 다양한 툴들, 이런 기반 하에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워크로드가 그 동작을 하게 되고, 이 워크로드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또 필요한 보안 요소, 그리고 개발되어지는 과정에서 또 필요한 보안 요소들을 저희가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DevOps 과정에서 이 DevOps에 해당되는 빌드 파이프라인 과정에서 저희가 필요한 보안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취약점에 대한 스캐닝, 그리고 몰웨어의 디텍션, 그 다음에 스위핑이나 헌팅 같은 기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옵스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보안 영역이 네트워크 보안, 그 다음에 시스템 보안, 그리고 몰웨어에 대한 디텍션, 예, 이런 보안 기능들이 저희는 전체적인 이 워크로드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보안 어떤 사용하고 계신 보안 기능과 다르게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 그리고 다양한 DevOps 툴과 같이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그런 워크로드 보안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 워크로드 보안의 현재 가지는 그런 적용하고 있는 보안 상황과 새롭게 저희가 접근해드리는 그런 워크로드 보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기존 워크로드에서 주로 적용되어지고 있는 보안 일단 환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피지컬, 버추얼,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더 나아가서 컨테이너까지 이렇게 전체적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서버 백신으로만 서버 환경에서 일단은 보안을 적용하고 있다든가, 또는 각각의 개발, 빌드, 검증, 배포 등에서 이런 단계적인 분리된 보안 적용을 함으로써 서로 간에 부서 간에 또는 그룹 간에 공유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고요. 또 하나가 애플리케이션 관점이 아닌 서버 보안 관점으로 자꾸 보려는 이런 기존까지 어떤 상황이 또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은 운영 과정에서 대부분 보안을 적용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개발 소스에 대해서는 일단 신뢰를 가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CI/CD 이 프로세스에서 서로 분산된 서비스 개발이 여전히 이루어지면서, 예, 그런 어떤 문제적인 이슈에 대한 공유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연히 보안적인 어떤 취약점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그런 발견 사례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얘기 드리는 그런 워크로드 보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앞에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이제 내용이긴 하지만 일단 멀티 플랫폼들, 플랫폼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런 멀티 플랫폼들을 위한 그런 보안적인 싱글 전략을 저희가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이런 DevOps에서 사용되어지는 SDK라든지 API를 통해서 자동화하고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플랫폼, 그리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그런 어떤 각 레이어를 넘어서 위협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위협 방어 연계 체계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운영 단계에 그치지 않고 개발 프로세스 과정까지 보안 범위를 확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빌드 파이프라인 과정과 런타임 과정을 조금 나눠서 또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빌드 파이프라인 과정에서의 그런 워크로드 보안은 저희가 시프트 레프트 어프로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보시는 것처럼 커밋부터 빌드, 푸시, 디플로이까지의 어떤 이런 빌드 파이프라인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운영 단계인 옵스 단계인 그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보통 운영 단계에서 보안을 많이 고민을 하시고요. 운영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보안을 적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말 그대로 시프트 레프트라고 이런 개발 파이프라인 과정까지 왼쪽의 범위까지 모두 어떤 어프로치가 되어야 된다. 보안이 어프로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빌드 파이프라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취약점 스캔, 그 다음에 안티멀리어 스캔, 프리 레지스트리 검사. 이 프리 레지스트리는 컨테이너의 이미지가 등록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검사, 빌드 이미지 검사, 그리고 당연히 컴플라이 검사. 이런 것들이 이 과정에서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가지고 이 방법론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가 예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이 커밋부터 해서 빌드, 푸시 과정까지 개발 그룹에서 그런 커밋된 소스를 가지고 개발된 소스를 가지고 빌드를 하고요. 빌드된 이미지는 컨테이너로 디플로이하기 위해서 푸시가 과정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푸시된 이미지에 대해서 이 단계에서 저희가 스캐닝이 보안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그 이미지에 대해서 취약점이라든지 또는 어떤 몰레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스캐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단계에서 스캐닝이 이루어지고 나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 스캐닝에 대한 어떤 보안 스캐닝을 한 결과가 나오고 이 결과는 자동으로 개발 그룹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그 예를 들면 젠킨스라든지 슬랙과 같은 툴로 저희가 자동으로 노티피케이션 해주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얼러트를 받게 되면은 그 개발 그룹은 이 보안 툴이 보내준 이 결과에 대해서 상세 내용을 조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든 이미지에서 이런 보안에 대한 어떤 오점이 발견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상세하게 정보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취약점 또는 몰래에 대한 상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조치할지를 서로 간에 또 협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빌드된 이미지가 지금 당장 배포가 시급한, 그러니까 이 시장에 빨리 지금 나가야 되는 어떤 시간을 좀 다투는 이미지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다시 패치를 적용하는 데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선 배포를 하고 옵스 과정에서 운영 단계에서 해당되는 취약점에 대해서 보안을 적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이 취약점에 대해서 다시 패치를 적용을 하고 새로운 빌드를 한 다음에 다시 배포하는 이런 과정을 밟을 수가 있겠죠.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개발 그룹에서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는 이 이미지를 배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허용된 이미지를 배포를 하게 되면 이제 컨테이너에서 실제 옵스 단계로 넘어가서 서비스가 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예. 말씀드린 과정에서 이 취약점에 대한 결과를 개발 그룹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림에 보시는 거는 이제 젠킨스 예제입니다. 그래서 개발팀에서 이런 젠킨스를 이용할 경우에 보시면 젠킨스에서는 개발 이 빌드 파이프라인에 대한 단계적인 이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에서 스캔 태스크를 생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푸시 단계에서 스캔이 필요하다 이런 태스크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슬킹 결과에 따른 이미지를 허가할지 불가할지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안전한 이미지에 대해서 파이프라인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보안을 위해서 보안에 대한 보안을 위해서 개발자에게 안전하지 않은 이미지에 대한 스캔에 대한 스캔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 결과를 피드백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피드백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보안 툴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를 상세한 정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약점 정보를 보게 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패치가 어떤 게 있다 그리고 이거를 적용하면 된다 이런 정보를 개발팀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패치를 쉽게 좀 더 빠르게 적용을 해서 배포를 다시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빌드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보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배포가 된 이후에 런타임 과정에서도 보안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파이프라인 과정을 지나서 이런 운영 단계에 넘어가게 되면 이 단계에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 보안이. 컨테이너 보안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컨테이너 자체도 호스트 위에서 돌아가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컨테이너 엔진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도커 같은 그런 도커 컨테이너가 될 텐데 이런 컨테이너 자체도 취약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도커 같은 경우는 도커 취약점이 발견되기도 하죠. 예, 그런 것처럼 컨테이너 보안이 필요하고 플랫폼 보안이 필요하고 호스트 보안이 필요하게 됩니다. 운영 단계에서는. 다른 그림으로 또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하나의 호스트가 되시는 거고요. 호스트가 되는 거고 이 호스트에는 당연히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맨 아래에 있을 거고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위에는 쿠버네티스와 같은 툴이 있을 거고요. 그 위에 도커 엔진이 올라갑니다. 이 도커 엔진 위에는 각각의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에서 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다양하게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안은 투트랙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OS 레벨에서 보안을 적용해서 이 운영 단계 보안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이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처럼 보안 이 소프트웨어도 컨테이너로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가 배포가 될 때 배포된과 동시에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동작을 하면서 동시에 보안 소프트웨어도 해당 컨테이너에서 보안 기능을 수행하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의 운영 단계에서 보안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드루팔이라고 하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 드루팔 데모를 잠깐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이제 AWS 환경이 될 거고요. AWS 환경에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VPC가 있고 이 VPC 안에는 지금 퍼블릭 서브넷에는 직접적으로 액티브 서비스를 하고 있는 드루팔 마스터 컨테이너가 있고요. 프라이빗 서브넷 쪽에는 드루팔 데이터베이스와 그 다음에 드루팔 스테이징 컨테이너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구성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왼쪽 편에 이 빌드 파이프라인 과정을 거쳐서 애플리케이션 이미지가 배포가 되는 거죠. 마스터 서버로. 이 과정에 대해서 이 과정에서 말씀드린 보안이 각각의 빌드 파이프라인 영역과 런타임 영역에서 보안이 적용된 그렇게 구현된 상황에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슬랙 툴이고요. 지금 여기는 개발팀도 여러 부서가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서로 개발팀 부서끼리 공유하는 그런 IM이라고 보시면 되죠. 인스턴스 메시징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는 분들이 서로 각각의 개발한 이런 소스 그리고 빌드한 걸 가지고 다른 팀에 이관을 하면서 검증을 해달라고 서로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받아서 이제 푸시를 하는 거죠. 푸시를 하게 되면 컨테이너에 푸시를 하게 되면은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간에 어떤 협의를 거쳐서 마지막에
이미지를 검증하신 분이 이제 푸시를 하시게 됩니다. 이 이미지를 푸시하는 과정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도커의 이미지를 푸시하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예, 도커 이미지의 이미지가 푸시가 다 과정이 다 끝나게 되면 여기서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 이미지를 스캐닝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예, 푸시가 정상적으로 다 됐다. 그러면 다음 단계가 뭐냐? 저희 이제 트렌드 마이크로 예제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든 거기 때문에 저희 딥시큐리티 스마트 체크라는 걸 가지고 이미지 스캐닝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스캐닝이 끝난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백그라운드로 이미지 스캐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스캐닝이 끝난 다음에는 저희 툴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결과를 보내주게 됩니다. 지금 결과를 보게 되면 몰래어는 없지만 다양한 이제 취약점이 발견된 걸로 이렇게 리포트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개발 부서는 서로 간에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할지 이거를 패치를 적용하고 어느 정도 기간 내에 다시 재배포를 할지 아니면 일단 당장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운영 단계에서 보안을 해당 취약점에 대한 보안을 적용을 하고 모니터링을 보안팀과 같이 지속적으로 할지 예, 이 여부를 서로 협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개발 그룹과 또는 이제 보안팀이 여기서 같이 이 문제를 이제 볼 겁니다. 그러면 개발팀에서는 내가 만든 이미지가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상세 정보를 조회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 여기서 예, 이미지 검색을 하죠. 이미지 검색을 하게 되면 네. 내가 만든 이미지에 이 드루팔이라고 하는 이 패키지에 예, 어떤 지금 취약점이 존재를 하고 예, 이 취약점에서도 어떤 위험 심각도에 따라서 그 취약점을 분류해서 지금 당장 위험도가 높은 이 취약점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상세 정보를 조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가져온 예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출시가 급한 애플리케이션의 가정을 해서 일단은 먼저 배포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데모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패치 적용하는 거는 시일이 어느 정도 걸리다 보니 일단 먼저 배포를 하고 그러면 배포를 하게 되면 보안팀에서는 이게 정말 이 배포한 이미지가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취약점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보안 정책이 적용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상당히 뭐랄까요 집중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미 배포 과정이 끝나게 되면 이 개발 쪽에서는 모든 태스크가 다 이제 끝난 겁니다. 그죠? 끝난 거고 이 이후에 지금부터는 이제 보안팀에서 지금 이 결과를 가지고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미지 스캐닝한 결과를 가지고 실제 운영 단계에 어떻게 보안 정책이 적용 당연히 보안 정책은 미리 적용을 할 거고 그 적용된 상태가 현재 어떤지 그리고 그 해당 이미지가 돌아가는 운영되고 있는 그 이미지와 관련된 호스트 그리고 컨테이너 이런 여러 가지 요소에서 어떤 보안적인 이벤트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는 파이썬 스크립트로 지금 아까 그 드루팔 그 컨테이너가 있는 시스템들을 전부 다 스캐닝을 해서 보안 정책이 어떤 것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까 관련된 취약점 발견된 취약점이 해당되는 IPS 룰이 적용되어진 여부를 스캐닝하기 위해서 이 파이썬 스크립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게 되면은 이 스크립트 안에는 지금 왜냐하면은 앞서 먼저 빌드 과정에서 발견된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회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크립트를 만들 수가 있고요.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렇게 쉽게 파이썬을 가지고
굳이 UI를 보셔도 되지만 대시보드 외에도 이런 스크립트 통해서 결과를 조회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스크립트를 실행한 결과 결과를 CSV 파일로 네. CSV 파일로 리포트를 이렇게 떨구도록 이렇게 스크립트를 만든 거죠. 그러면 이 보안팀에서는 이 결과 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CSV 가 남긴 이 결과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앞에 이제 호스트 IP 어드레스가 나오고 지금 보시게 되면 드루팔 데이터베이스 1, 2번 그리고 드루팔 스테이징 시스템 드루팔 마스터까지 다 조회를 했고요. 여기에는 현재 드루팔 폴리시라고 하는 보안 정책이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IPS에 아까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IPS 룰이 적용되어 있는지 여부를 스캔한 결과는 모두 어플라이드 되어 있다. 예,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 통해서 클라우드에서는 쉽게 그 결과를 조회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많이들 현재 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도 CIM을 많이 활용하시지만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컨테이너에서 동작하는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CIM과 연동해서 정말 더 상세한 정보를 통합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게 CIM 대시보드에서도 날짜별로 시간별로 빌드 과정에서 발견한 아까 취약점 그리고 멀리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서 운영 단계에서 발견되고 있는 실시간 탐지되고 있는 보안 현황까지 같이 취합을 해서 이런 대시보드를 만들 수가 있고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어떤 그 결과를 보고 또 트래킹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CIM 대시보드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확인한 그 드루팔 취약점에 대해서 또 조회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취약점으로 이 취약점을 통해서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공격이 들어왔으면 제대로 방어가 되고 있는지 이 여부를 CIM을 통해서 또 이렇게 조회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호스트를 조회를 해봤더니 지금 관련된 이벤트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전체적인 이 클라우드 워크로드, 이 클라우드 워크로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이 변화하고 있는 워크로드 환경에서 정말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보안이 꼭 필요하다. 왜 필요한지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런 다양한 툴들과 같이 연계해서 유기적으로 동작해야만 반드시 제대로 된 이 클라우드 워크로드 보안을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이런 전체적인 빌드 파이프라인 과정부터 런타임까지 다시 말해서 이 전반적인 DevOps 환경에서 이 보안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적용하신다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어떤 보안을 그러니까 보안에 대한 적용을 하고 그 기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추가적인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밖에 부스에도 오시면 답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